시합에서 이긴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간혹 어긋난 방법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리를 따내려 했던 선수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에피소드는 1983년 6월 16일 벌어진 루이스 레스토와 빌리 콜린스 주니어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까지 콜린스 주니어는 14승 무패의 전적을 가진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복싱계에서는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라운드 초반부터 콜린스 주니어가 상대의 펀치에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라운드 휴식 시간에는 콜린스의 눈이 부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콜린스 주니어는 힘을 내 모든 라운드를 마쳤으나 심판들의 판정은 루이스 레스토를 우승자로 발표합니다. 루이스 레스토의 승리를 지켜보던 콜린스 주니어의 코치인 그의 아버지는 루이스의 글러브가 이상한 듯해 심판에게 부탁해 루이스의 글러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합니다. 심판은 이내 글러브를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심판은 곧 글러브 안에 석회가 더딥혀져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땀이 닿으면 딱딱해지는 그런 석회인 것이었죠. 이 석회로 인해 루이스의 펀치가 더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루이스의 승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영구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아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루이스보다 콜린스 주니어의 삶이 더 망가지게 되는데요. 경기 후유증으로 눈두덩이가 심하게 찢어져 더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콜린스 주니어는 견디다 못해 결국 1년 후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복싱계의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일은 다소 교활해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선수를 손해보게 한 것이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은 아우크스부르크의 키퍼인 마르빈 히치인데요. 2015년 12월 FC 쾰른과의 경기 페널티킥 상황에서 심판은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었죠. 그때 히치는 페널티킥 차는 자리를 뱅뱅 돌며 발로 밟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잔디가 벗겨져 구멍이 생기죠. 이후 페널티킥커였던 안소니 모데스테는 공을 찾아 그만 미끄러져 제대로 못 찾고 그런 공을 히치가 막는 데 성공합니다. 히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죠. 후에 히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FC 쾰른 측으로부터 122유로짜리 청구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히치가 손상시킨 잔디에 대한 보수 비용이었죠. 자, 다음은 수영계로 넘어가 볼까요? 미셸 스미스라는 아일랜드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국제수영연맹은 그녀를 4년간 대회 참가에 금지시키는데요. 도핑 검사를 변조했다는 혐의 때문이죠. 그녀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과정에서 일부러 알코올을 섞어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데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녀가 사용한 약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실 경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1998년 서울올림픽,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녀는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96년 애틀란타에서는 3관왕을 했으니 의심할 수밖에요. 그녀는 이에 대해 성실히 연습한 결과라고 변명했지만 소변검사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었죠. 이번 건은 가장 흔히 입방아에 오르는 사건인데요. 2014년 4월에 있었던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야구 경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양키스의 투수 마이클 피네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요. 공을 던질 때 손바닥에 파인타를 바른 채 던진 것이었죠. 소나무에서 전개되어 만들어지는 이 끈적한 액체는 공을 쥘 때 결착력을 높여 변화구 효과를 상승시키는 물질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규정상 공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네다의 행동은 부정행위였고 레드삭스의 코치가 심판에게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심판은 피네다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목덜미에 파인타르가 묻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네다를 퇴장시켰죠. 이후 피네다는 10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후에 피네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메이저리그에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의 선수였던 세미 소사와 관련된 일인데요. 그는 배트 속에 가벼운 수제를 채워넣는 개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한 경기에서 세미 소사가 배트를 휘둘렀을 때 배트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러진 배트 안에서 코르크 소재가 있음을 심판이 발견하죠. 심판들이 배트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동안 소사는 벤치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후에 세미 소사는 염승용 배트를 잘못 가지고 나온 것이라 변명하죠. 하지만 대중은 세미 소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 세미 소사가 쌓아온 좋은 이미지는 단번에 다 무너져 내렸죠. 이 사건 이후 세미 소사는 8경기 출전 정지를 받습니다. 부정 배트 사용 사건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본 것이죠. 마지막 인물은 다소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도라 라첸입니다. 그녀는 독일 태생으로
1936년 올림픽 경기에 높이뛰기 선수로 참가했는데요. 4위를 차지한 그녀는 이후 1939년 유럽선수권에 참가해 세계 기록을 깨며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경기 이후 그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녀가 여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태어났을 때는 남성이었으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통해 그녀의 메달은 회수되었고 그녀의 기록들은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3월 10일 재판을 통해 그녀가 사기를 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을 전환했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도 여성이라 확인된 상태에서 경기에 참가해 우승한 것이라 그에 따라 금메달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